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에어건 액세서리 세트. 예, 되게 기대했던 거죠. 이걸 원래 따로 발매를 했다가 이번에 올해 초에 발매를 따로 했다가 이번에 세트로 이렇게 발매를 한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올 초에 발매를 따로 했다가 세트로 발매를 한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에어건 액세서리 3인 1 에어소프트건 액세서리즈 이렇게 했고, 6배율 스코프 모형 20mm 레일 저거 적혀있고, 에어건 옵션 파츠로 해서 홀로그램 사이트, 반사형으로 돼가지고 되는 거고, 프레쉬 라이트, 이게 아마 배터리가 아마 필요할 건데, 배터리가 나한테 있나 없나 모르겠네. 여기 있구나. 이거 쓰면 아마 될것 같은데. 네, 일단 봅시다. 자, 예쁘게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가로보기밖에 못, 뭐 가로를 뭐 세로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되게 박스가 커요. 그리고 자, 자,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프레쉬 라이트에는 LR44 3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고, 여기 보시면 3A 사이즈 1.5V 전지 별도 구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단추용 전지 LR41 2개도 제품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배터리는 따로 사면 되고, 나머지 수은 전지는 들어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열어볼까요? 이쪽으로 열어볼까? 언박싱. 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쓰는 법이 이렇게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거다 살펴볼 필요 있습니까? 그렇군요. 이거 도트 이런 거 보면 방향을 못 찾겠어. 방향이 어디가 앞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 형태, B 형태 있는데, 덮개, 미니 덮개. 덮개를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작은 거부터 봅시다. 작은 거. 자, 총 밑에 달수 있는 거네요. 총을 하나 가져와 봐야겠다. 저한테 레이린 총이 없어요. 이번에 레일이 있는 총을 이번에 구입했죠. 이것도 리뷰를 칠 겁니다. 밑에 20mm 레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가자. 이거는 전지를 쓰는 건가? 아, 여기 보시면 이걸 뽑으면 순전지가 작동을 하죠. 이거가 스위치인가요? 라이트. 좋아요. 자, 여기 이거 꺼서 끼면 되나? 그냥 끼면 되네요. 여기 들어서 끼우면 장착 완료. 그냥 뭐 가볍습니다. 가볍네. 라이트 들어오고, 이게 어느 정도 밝은지 뭐 많이 모자라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밝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좀 뽀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카데미가 되게 싸게 잘 판매한 것 같네요. 박스 가격을 못 봤다. 잠깐만, 얼마야? 21,000원인가 알고 있었는데, 아 모르겠네. 예. 아마 가격이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2,000원인가 2만 원인가 하네. 자, 여기 보면 왜 거꾸로 적혀 있냐? 예. 뭐냐? 슈어파이어라고 슈어파이어 적혀 있고, 데인저. 뭐 마킹은 잘돼 있습니다. 모양은 여기 보면 조금 역시나 플라스틱이라 재질상 이렇게 두개 접합 자국하고, 플라스틱 수축한 자국 같은 거뭐 이런 거좀 있지만, 그래도 뭐, 그리고 뭐 배터리 통 옆에 나사 구멍 나쁘진 않고,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모양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볍고 그냥 재미로 달고 다니기는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거 잠시 분리했고, 쉽게 달고 빼고 가능하네요. 이거는 소총 같은 데 달아도 달릴 겁니다. 네, 권총이 아니더라도.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얘는 건전지가 필요할 거야 아마. 이거 좀 이따가 하고, 큰 거. 이게 끝인가요? 따로 더든거 없습니다. 자,
일단 기본으로 이거를 노트 같은 게 들어있고 네. 일단 이게 박스에 어떻게 되냐 네. 이 모양이 돼야 되죠 이 모양 네. 그러니까 여기가 눈 보는 쪽이네요 보는 쪽이고 노트는 여기 이게 이렇게 붙는 여기 이렇게 붙는데 플라스틱 모양인데 뭐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쭉 빼면 자, 이게 여기에 꽂히는 건가요? 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서 여기 이렇게 꽂힙니다.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총 위에 이렇게 나는 스코피온식인데 잠깐만요 이게 배율이 오 배율이 좀 있습니다. 네, 약간 땡겨 보이네. 6배율 아,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배율이 있어요 6배율이에요 일단 배율이 있고 뭐 십자선 크로스선 같은 건 없고 그냥 십자선 같은 건 따로 없고 네. 그렇습니다 모양은 일단 되게 가볍고 모양은 노말만 하죠 오 뭔가 돌아간다 와. 오 이거 배율 조정이 되네요 보세요 저번 렌즈 쪽이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이걸로 배율 조정이 됩니다 야 괜찮네 이거 약간 이거 봅시다 여기 이렇게는 안 보이나? 일단 예 조정이 약간 됩니다 배율이 6배율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죠 여기 뭐 전지 들어가는 통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없고 이것도 돌아가는 건 다 덤이네요 그냥 모양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작동할 테니까 스위치가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스위치 여기 이거 키면 자, 밑에서 LED로 쏴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점으로 보이네 너무 세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디야 그리고 크기가 좀 있어서 좀 물론 가볍지만 크기가 좀 있어서 소총 같은데 이제 M4나 이런 데 완전 볼만하겠습니다 네. 이 나사 구멍 같은 것도 좀 있고 약간 좀 찌그럭찌그럭 소리도 나고 잠깐만 어디서 나는 거야? 아 이 렌즈 자체가 약간 덜렁거리네요 이거 흔들리면 못 잡겠습니다 좀 안 좋긴 하네 예. 안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용 안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덮개를 그냥 여기다 덮으면 된다 이렇게 뭐 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아, 제일 많이 쓰는 이오텍의 그건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여기 포인터가 이렇게 십자 크로스선이 있네요. 여기 보이십니까? 약간 보여야 되는데, 크로스선, 예, 보이죠? 크로스선. 있고, 스위치는 이건 것 같네요. 뭔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하는 게 있는데, 뭐,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 이걸 풀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레일에 고정하는 게 맞고 나사를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풀어야 열리겠네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나사를 풀면 배터리 통이 아마 열릴 겁니다 저도 광학 이런 거는 잘 안 만지는데 아카데미 덕분에 만져보네요 아, 나사를 풀면 이게 앞으로 쑥 빠져요 자, 여기 배터리 트레이가 보입니다 약이 건전적 있어야 되는데 이게 리모컨을 쓰던 약이라서 해야 될 텐데 자 넣고 오 스위치 들어왔어 원래 이게 색상이 빨간색도 되고 막 파란색도 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건 잘 예쁜데요 야 이거 뭐 좋다 뭐가 있는 것 같다 야. 이건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네 아이고 조금 약간 좀 예, 현대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조정 이런 건 안 되지만 초점 이런 거보다 그냥 어차피 뽀대니까 뭐, 탄이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번에 물론 개조하면 예, 그 돈 발라서 할 바에야 다른 총 몇 개 더 사는 게 낫죠 이 에어소프트건 튜닝은 게임 하시는 분들이 역시나 좀 뭐 기본 데이터가 있겠지만 뭐 하는 대로
주님은 게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 방구석 슈터라. 아 이건 기분 좋네. 이건 되게 좋네. 이 모양 예쁩니다. 오늘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오, 어 좋아요. 불 들어오고, 자 얘도 라이트가 들어오고, 얘도 라이트 들어오고, 그리고 얘도 라이트가 들어오고 밑에 누르면 되나? 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광합니다. 와. 자 오늘은 이 정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 네,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카데미 가슴 좋은 것들을 보내줘서 재밌네요. 이거 이제 총에 달만한 게 생겼습니다. 뭐 세트로 주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 기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